안녕하세요.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아침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 오늘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90cm, 너비 45cm, 높이 68cm의 상을 만들고 그것을 순금으로 싸서 그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러라. 그리고 그 상 둘레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 그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만들어 상 다리가 붙은 내 모퉁이에 달아라. 그 금고리는 턱 곁에 달아 운반체를 깰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것으로 상을 운반하도록 하라. 너는 또 순금으로 대접과 국자와 주전자와 큰 잔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상 위에 차려놓을 빵을 만들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너는 순금을 두들겨 등대를 만들어라. 그것은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 모양의 장식을 모두 하나로 연이어 만들어야 한다. 그 등대 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가 세 개씩 뻗어 나오게 하고 각 가지마다 세 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라. 그리고 등대 줄기에 네 개의 살구꽃 모양을 장식하라. 두 개는 윗가지와 아래가지 사이에 각각 하나씩 만들고 하나는 제일 윗가지 바로 위에 하나는 제일 아래까지 바로 밑에 만들어야 한다. 이런 꽃 모양의 장식과 가지와 줄기는 모두 순금을 두들겨 전체를 하나로 연이어 만들어라. 그런 다음 너는 일곱 개의 등잔을 만들어 줄기와 여섯 가지 끝에 얹어 빛이 앞쪽으로 비치게 하라. 그리고 순금으로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도 만들어야 한다. 너는 순금 34kg으로 등대와 이 모든 기구들을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아멘. 예,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날씨가 무척 매섭죠.
한 며칠 동안 이 한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공동체 식구들은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더 따뜻한 연초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섯 명인데요. 그 중에 막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내년에는 5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퍼즐을 맞추고 그리고 레고 같은 그런 이제 장난감으로 손으로 하는 장난감 그리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 형이나 누나에 비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자기 생일이나 아니면 기념일 때마다 아주 크고 비싼 선물을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만들고 싶고 자기가 평상시에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장난감. 그게 아주 작은 거지만 그리고 비록 가격은 얼마 나가지 않지만 그걸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크고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조금만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내고 그냥 버릴 만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값이 또 비싼 것도 아니고 이런 선물을 이제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너무 부모 입장으로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노는 이 장난감을 보면요. 뭐 다들 경험은 해보셨겠지만 이 장난감들 그 내용물에 보면 완제품이 아니에요.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뜯어서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조립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순서에 맞춰서 그 조립 부품의 번호대로 그것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끼워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인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순서를 뛰어넘으면 절대로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원하는 그 모형대로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그냥 그림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상자 겉면에 나와 있는 이 완성된 그림만을 보고 아 만들 수 있겠다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중에 아빠 찬스를 쓰죠. 하다가 안 되면 아빠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하는 걸 곰곰이 보고 나중에 또 자기가 해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자기가 뜯어서 순서대로 그 조립도에 맞춰가지고 그 장난감을 조립하는 게 어느 정도는 숙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요즘은 가구도 그래요. 가구도 비싸지만 그리고 또 그럴듯한 완제품을 살 수 있지만 직접 그 부품 하나하나를 만들어가서 끼워서 그 가구를 완성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격은 완성품보다는 싸지만 스스로의 그 만족감이라고 그럴까요? 뿌듯함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그 중간중간의 그런 성취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면 그 가구를 만드는 게 좀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순서대로 그 과정 중간중간을 뛰어넘게 되면 그리고 혹 부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과 위쪽과 아래쪽이 바뀌게 되거나 그리고 순서를 약간 앞에 번호 뒷번호지만 그걸 바꾸게 되면 다시 나중에 풀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서를 꼼꼼히 순서대로 봐야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를 방황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떠나야 되고 또 잠시 머물 때도 있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꼼꼼함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조그만 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상이 필요한데 또 그 상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규격은 이렇고 그리고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또 이런 제품으로 또 이런 물건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이런 것들로 씌워야 되고 하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길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여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1년을 보내왔는지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 시작부터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 그 양식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나의 모습 얼마나 되는지 중간중간에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말씀하신 이것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고 더 나은 방법일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당장의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을 거부할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장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방법 그리고 또 이런 순서를 이런 양식을 말씀해 주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2020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 그 양식, 그 순서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좀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서 너무나도 부끄럽다면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대로, 그 방법대로, 또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살아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2021년을 계획하는 오늘 하루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 어떤 양식을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맞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맞는 양식이고 순서일 것입니다. 그것이 혹여나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과 그 순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옳은 길임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 양식대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지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2020년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2021년 새해에는 내 모습보다는, 내 욕심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내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